장 마감 전략,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장 마감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모처럼 만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들, 그리고 미국의 소매 업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고, 앞으로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함께 훈풍이 좀 불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, 코스닥, 그 선물 시장까지도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견조한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뭐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좀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아주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FOMC 의사록 공개라든가 우리나라는 또 금통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들은 뭐 아주 크진 않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,400선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업종별로 살펴본다라면 오늘은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특히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데요. 중국에서 OTT의 한국영화 상영이 발표되면서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게임 판호와 관련돼서 비디오 게임과 관련돼서도 규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엮여서 움직였던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는 좀 살아나는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섹터들도 오히려 매수 기회도 좀 삼아보실 수 있겠고 OTT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주들도 오늘은 좀 추격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흐름 일단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만 너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오늘 추격 매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또 눌림목 자리 좀 공략해 볼 만한 시노팩트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나노 기술 소재와 FPC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멤브레인 피터 쪽에 대한 사업 구조가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여가 기술에 따라서 사우디와 잠수화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. 네옹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첫 번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그만큼 섹터별의 움직임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.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런 점에서는 시노팩트는 좀 조정 시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이 여과 기술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웰크론 한테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그쪽은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좀 눌림목이 시노팩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.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순환매로서의 좀 눌림목 자리 공략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3,000원 전후에서의 공략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시노팩트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도 시노팩스 종목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는데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